광양만권 3개시 자치단체장이 올해 첫 행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.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도시연합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상호 의견차가 컸습니다.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새로 구입한 의료장비가 신형이 아닌 중고나 재고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판매업자가 새 것인 것처럼 속여 팔았는데 경찰이 의료원장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순천대 의대 설립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. 법안이 통과되면 전남 지역 내 의대 유치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 고흥군의 신청사 건립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. 업체 선정을 통해 오는 7월쯤 신청사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